이상인 선수 대 그리고 상대팀 피 시작. 이 두 선수는 승부에 강한 선수들이죠. 유명하죠. 네, 결승전에 마찬가지예요. 홍명권 선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뭐예요? 저는 첫 경기 폴란드 경기 가장 기억에 남아요. 거기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떤 장면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네. 이유는 2002년 월드컵 나가기 전에 월드컵을 세 번 나갔었는데 한 번도 1승을 못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폴란드전이 굉장히 저희 시끄럽거든요. 네, 얘기하시죠. 선수단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첫 경기가 그 후로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이상인 쳤죠. 세상에 이럴 수가. 드림팀이 프로팀 갤럭시를 리드하고 있다. 이어서 드림팀의 다크호스 피. 이게 무슨 꼴입니까? 선수들이 방해 작전합니다. 예, 아마추어들한테 이기려고 선수들이 방해 작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예. 자세.